드디어 나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아, 드디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최병우 전문가께서 한번 얘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67,525원에 비중 25%. 자, 기다리면 수익이 가능할지,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6만원 깨졌습니다. 이제 54,400원. 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이분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박소용님께서 7만 1,000원, 이분 더 높고요. 와.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제네시스님께서도, 62,000원. 그리고, 전기차 시대님께서는 65,000원. 대부분 평균 한 6만원 중후반에 좀 묶여 있고요. 많게. 예, 많게 또 7만원까지 가 있는데, 최근에 오늘 좀 변동성이 좀 확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5월 달 좀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 4월인가? 올해요? 예, 그때 한번 히든카드 종목에 있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4월 달에, 4월 전인, 4월 달이네, 그죠? 4월 달. 예. 그때부터 빠졌습니다. 아. 맞아요. 4월부터 그래서, 빠졌네요. 주가, 주식은 이제 이건 장기 투자 종목이고, 구조적으로 바뀌는 이제 장기 투자고, 이제 이 종목은 동박 기업이라서 동박이 진입 장벽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제 돈이 많이 투자해야만 이제 한 만 톤 정도 생산하는데 한 1,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돈 들어가고. 아,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아직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린, 이제 전기차의 비중이 이렇게 판매 단가에서 배터리 판매 단가에서 동박이 비중 한 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매출액의 시장이 확실히 커야만 이제 매출하고 다 뛰는 거죠. 이제,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미국은 뭐 5%대인데, 우리도 10%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걸로 아니라 더 이제 커져야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핵심 소재가 빛을 발할 수 있거든. 그래서 네네. 이제 주가도 이렇게 순서로 올라가고, 양극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음극재로 이렇게 좀 세일 이런 식으로 뭐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다 나와서 이제부터는 하반기 3분기 이후 내년부터는 이쪽에 이제 실적이 음극재부터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조식은 뭐 장기로 제가 내년 말까지 28만 원 목표가를 아마 줬는데요. 한 13조 정도 시가총액을 보셨습니다. 그런 지금은 전혀 이제 빠져 있으니까 이게 과연 그럴까? 주가가 빠지면 계속 부정적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컨센서스를 보면 이제 시가 영업 이것도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아까 원준을 그렇게 제가 설명했듯이 2년 뒤에 2천억 정도 영업 이익이 예상되는 거죠. 지금 7천억에서 거의 매출액도 2배 이상 증가됩니다. 이게 아까 열차 장비 그 솔루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을 많이 지어서 많이 판매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천억 정도 지금은 700억대 올해 뭐 그러니까 아직 올해까지는 올해가 영업이익이 10% 줄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출이 38%, 이익은 86%씩 증가되니까 이제 내년부터 증가하니까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이제 반영이 주가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 여기에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제 양극재 같은 것도 2019년도 막 적자가 나면서 그래서 안 좋아지니까 매출도 이익도 안 나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공장을 10배를 지어요. 그러면 매출이 10배가 는다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식을 사놓고 있었으면 에코프로는 10몇 배를 묶고요. 네. 기본적으로 몇 배는 기본적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주식은 시세를 볼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고 그 기업에 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나 재벌이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보유를 하고 되네. 기다리는 주식이지 아니면 내려오면 더 사야 되고 네. 그 비중을 기본적으로 30%는 채우고 제가 손절가 안 드린 이유가 그거죠. 네. 손절할 이익 났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손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주식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고 맨날 올라오는데 그냥 가지고 저는 10년 동안을 보고 주식을 했잖아요. 2016년도 제가 양극재 은거지 다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 100배 나올 주식이 네. 에코프로 나왔고요. 예. 코스모 신소재 나왔고 이제 그 보스코 케미컬 한 80배 왔고요. LNF 80배 왔고요. 찍어 70, 80배 찍어갖고 이제 가야 될 거고 두 배 가요. LNF도 두 배가 100배거든요. 네. 일지 머티리얼즈도 50만 원 가야 100배거든요. 다 찍을 거로 미리 16년도, 17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매출 때문에 이익 하는 순서 때문에 주가도 시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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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적이네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제 네. 궁금증, 의심 조금 네. 지우시고 편안하게 가져가셨으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시면 네. 되겠습니다.